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장식 대변인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되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으로 며칠 전 창당대회에서 당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과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둘째,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셋째, 선진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 확인되듯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예컨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시키자,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을 등등 이런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저희는 조국혁신당의 비전과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투표 독려 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습니까?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우리는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함께하는 미래연합정당, 그리고 거기 더해서 조국혁신당까지 두개 정당 대표들을 한꺼번에 뵙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한 게 만은 안, 혹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예. 저희가 한번 나가는 게 훨씬 사회적. 예, 언론인 여러분께서 여기 계시고 대표님 모시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어요. 이제 찍고. 박수 한번 하고. 하나, 둘, 셋.